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짠. 안녕하세요. 짠. 또 다시 만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짠.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찬양할게요. 싱글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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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벙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싱글 싱글싱글 벙글벙글 벙글벙글 부모님과 인사해요. 싱글 싱글
저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와 반짝이는 별들을 만드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수원 온누리 예꿈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친구들로 자라나길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모여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정이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가정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손성경 준비해 볼까요?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친구들, 한 주간 무얼 하며 지냈어요? 전도사님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이걸 했어요. 친구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친구들, 전도사님에게 말해주겠어요? 우와! 우와, 많은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셨지요. 그때 마귀는 떠나갔어요.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하는 동안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한 주 동안 잘못하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웠어요. 말씀 파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힘을 쑥쑥 키웠지요.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랑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말씀을 키웠다고요? 그리고 가스펠 하우스에 이렇게 스티커도 잘 붙였다고요? 우와, 우리 친구들 칭찬해요. 참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애벌레가 놀러 왔어요. 애벌레 친구가 따뜻한 햇살 아래
배가 고프대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가 부른데 우리 애벌레 친구는 계속해서 배가 고프대요. 우리 친구에게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을까요? 우와, 사과를 함께 나누어 먹어볼까요? 그래요? 우와, 고마워 예쁜 친구들. 오, 맛있겠다. 나 정말 배고팠거든. 냠냠냠냠냠냠냠. 우와, 맛있다. 냠냠. 아, 그래도 난 배고파. 또 먹고 싶어. 우와, 우와, 여기 초록색 나뭇잎이 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냠냠냠냠냠냠냠. 아우, 맛있다. 정말 배가 불러. 이제 졸려. 친구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2주 동안 잠을 자요. 어느 날, 나 이제 허물을 벗고 나가야겠어. 영차, 영차, 꾸두둑, 꾸두둑. 우와, 내가 나비가 되었네. 난 이제 작고 못생긴 애벌레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멋진 나비라고. 친구들, 작고 못생긴 애벌레가 이제 멋지고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 태어나 새롭게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애벌레도 아닌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거듭남이라고 해요. 니고데모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성경 속으로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성경 속으로! 어느 날 밤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율법은 아주 오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고 아픈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니고데모는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아기가 되어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하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 모세가 살았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가 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의 모습을 구리로 만들어 긴 나무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모두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 주신 일이 있었어. 그 노뱀과 같이 나도 높이 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어요? 한밤중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래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을 모두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라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죄가 있는 까만 마음을 회개하고 새롭게 된 하얀 마음 속에 예수님이 쏙 들어오셨을 때 그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알아볼까요? 처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바로 죄예요. 죄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욕심도 부리고 친구를 미워하거나 다투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어요. 친구들, 이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나요? 아멘! 믿어요! 좋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매일매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되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를 지었어요.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고